자,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도 많이 들으셨고 또 이따가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픔을 나눴던 분들하고 얘기할 건데요. 우리 저 못 물어봤던 거 아까 얘기하신 사석에서도 못 물어보고 시간 때문에 못 물어보고 하셨던 분들 오늘 다 모셔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우리 종양내과의 김정은 교수님, 유방외과의 고범석 교수님, 유방외과 김희정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신용욱 교수님, 그리고 성형외과의 한현호 교수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자, 일단 질문을 좀 받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못 물어봤던 거 나 꼭 여쭤보고 싶었다 하는 거 있으시면 손 드시면 저희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말아라 확실하게 해주시면 사실 제일 좋긴 한데 어떤 분들은 비타민C를 먹어라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비타민C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많았거든요. 예. 영양사님이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예. 뭐 말씀하시는 일단 즙은 안 되고요. 네, 즙은 안 되고요. 네. 예. 그러니까 건강식품이라고 불리는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너무 많은 물질들이 존재해요. 예, 예. 건강식품이라고 이제 한국식약처에서 네. 승인을 받은 음식들도 사실은 저희가 사용하는 약물처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없다는 거랑 일부 기능 개선의 효과를 얻었다는 정도의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사실 특별히 더 좋은 효과를 내는지는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아, 그 왜 여자들 같은 경우에 여성 호르몬 때문에 무슨 석류나 이런 거 저희 후배 같은 경우는 석류 즙을 먹고 자궁에 혹이 있는 거 커가지고 드러낸 경우가 있는데 저희 유방암 환자들은 석류 즙 같은 거 여자들 제일 많이 권하거든요. 네. 홈쇼핑 같은 데서 그러지요. 네. 예. 이렇게 나와서 여자들한테 좋다고 하는 예. 대표적인 석류, 뭐 예. 베리류 이런 건데 예. 외과 선생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호르몬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드시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밥 먹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 말고 뭐 이렇게 추가로 뭘 먹고 안 먹는 거는 사실 저는 간호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하도 뭐가 많이 와가지고 이거를 다 먹으면 오히려 병이 날 것 같은 것들이 와 있더라고. 홍삼을 제일 많이 권하거든요. 홍삼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먹으면 네. 좀 피곤이 풀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예. 눈이 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예. 네, 근데 여러분들 사실 받아야 될 치료가 많아요.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 다 오래 살려고 이런 치료 다 받잖아요. 그런데 숨을 못 쉬거나 심장이 못 뛰거나 그러면 정말 당장도 위험해요. 그만큼 위험한 게 간이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치료 다 잘 받으시려면 정말 간을 소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삼이라든지 이런 즙이라든지 액기스 이런 것들이 잠깐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오래 복용하면 간이 나빠질 수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시세끼 잘 드시는 게 제일 좋고 간을 쉬게 해주는 게 제일 좋으세요. 네. 저희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제보다 수면 유도제라는 거를 이렇게 심지어 서로 나눠 먹거든요.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얘 수면제는 안 되고 수면 유도제는 먹어도 돼. 내가 열 알 있는데 너 두 알만 줄게 이래가지고 뭐 쭉 무슨 뭐 물 나눠 먹듯이 돌려 먹는데 수면 유도제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수면 유도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수면 유도제가 수면제인데요. 수면 아, 유도제. 그래요? 예,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잠이 딱 들질 않으니까 잠이 들게 하는 것. 예. 그게 수면 유도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수면 유도제, 즉 수면제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최근에 좀 들어오긴 했는데 예. 그래서 간간이 먹는 거는 가능한데 네. 달아놓고 드시면 안 됩니다. 달아놓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그래서 가끔 안 먹을 때 한두 개 드시는 건 용도로 나온 거지. 이게 그냥 일주일 이렇게 계속 그걸로 잠을 자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거든요. 저도 잠을 못 잔다 그랬더니 몇 개 주면서 갖고 다니다가 먹어 뭐 이러면서 주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 쪽에는 그래서 이제 술 마시고 그렇게 수면제 먹고 자살 시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게 어떤 충격적인 일들을 저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수면제 제가 위험한 것 말씀드리면 수면제 드시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면제 드시면은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수면제 드시고 이제 본인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세요. 다음 날 아침 기억 못 하는데 대표적인 게 막 뭘 먹죠. 네. 막 뭘 먹고 잘 기억을 못 하고. 그래서 수면제는 장복했을 때 치매 위험을 좀 높인다는 의견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수면제는 꾸준히 달아서 드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수면제 끊을 때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네, 그러더라고요. 저 아는 분은 그렇게 수면제를 먹으면 홈쇼핑을 해요. 새벽에. 그래갖고 자고 일어나면 띵동거리고 자꾸 뭐가 온대요. 자기 한 기억이 없는데 수면제를 먹으면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숨겨진 본능이. 그렇죠. 예, 남편 몰래 못 쓰니까 그러는 거죠. 또 다시 시작돼서 걱정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약간 예. 걱정한 게 생리에 시작됐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예.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49세 환자분은 타목시펜을 복용하다 보면 폐경이 올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일단 병이 일기고 일기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에 헐트 음성인 경우에서 재발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목 그 난소 억제 주사제에도 부작용이 있어서 아마 환자분 한 번 맞으셨는데 힘드셔서 주치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가 위험과 이득을 이제 고려했을 때 그러면 우선 약만 먹어보자고 하셨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마지막 정리한 거에서 35세 이하가 아닌 경우에는 아주 중등도 이상이 아니면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의 선택이 되게 좋으신 것 같고 생리를 하셨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우유 같은 거 먹으라고 많이 권하거든요. 따뜻하게 우유를 해서 먹으면 좋다. 그게 맞습니까? 어느 정도 아주 심하지 않은 불면증은 따뜻한 우유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죠. 예,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 말고도 또 아까 피곤하면 잠이 온다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안 온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과유불급인데요. 예. 정말 그래서 적당한 운동, 적당한 운동이 좋고요. 네. 또 막 뜨거운 샤워는 안 좋고 미지근한 샤워가 좋고 네. 우유도 막 많이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예. 적당한 정도로 먹는 거. 그래서 그 너무 포만감이라든지 너무 배고픔 이렇게 느끼지 않는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자, 또 질문. 아까 예 옆에 계시는 분. 네, 저는 성형외과의 한현우라고 합니다. 제가 예. 제 환자분이시죠? 네. 그 복원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임파선을 떼내는 경우, 부분적으로 떼어냈든 완전히 드러냈던 간에 이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내려왔던 임파액이 일단 올라가는 길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 우회길을 만드는 수술 방법이 성형외과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아, 네. 그거는 저가 하지는 않고 저는 이제 유방을 만드는 일을 하고 네. 저희 성형외과의 홍준표 교수님, 뭐 서현석 교수님 이런 분들이 그런 우회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지연 복원 환자들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연 네. 복원 환자들 복원을 이미 안 했는데 네. 네, 그 팔은 많이 부어 있어요. 그때 복원도 하고 팔에 있는 그런 임파 부종 수술도 같이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고요. 흔한 수술은 아닙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하는 수술은 아니고 네. 그 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 아산 병원이 가장 선두 주자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이 그날 그래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 림프절을 복원 수술을 하고 나면은 림프 순환이 원래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100점 만점까지 된다고 절대 보장은 못 드리지만 네. 이제 우리가 팔이 많이 붙잖아요. 네. 부원도 부어 있거든요. 부어 있는 게 이제 많이 오래돼 고착화되면은 단단해지거나 네. 염증이 반복되기도 있어요.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단단해진 게 굵기도 주는 경우도 있고 말랑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반복되던 염증도 사라지고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효과적인 수술이라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됐어요. 네. 예. 그럼 어떻게 성형외과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접수가 안 되고요. 네. 예, 나중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비용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보험이 안 되니까 돈이 네. 많이 되니까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문턱이 되게 높았는데 3-4년 전부터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실비도 적용이 되니까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문턱이 낮아져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형외과 전절제를 하는 경우에 한 제가 대략적인 통계로 한 60% 이상의 환자분들이 복원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문제는 밀려 있어서
기간 아. 대기 기간이 길어가지고 네. 안타깝게 복원을 못 받는 경우는 있지만 예. 이제 대부분은 트렌드는 이제 받는 게 좋은 거고요. 그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유방을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보제기가 있고 안에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있는데 전열제를 할 때 알맹이를 쏙 빼내거든요. 피부를 보존을 다 해줘. 보제기를 다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보제기가 다 남아있을 때 그 안에만 쏙 집어넣으면 되는 수술이 이제 우리가 즉시 복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원을 외과 선생님이 떼주시고 저희가 직접 집어넣는 거를 한 번에 하면 보제기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 속 알맹이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 알맹이가 보형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모양이 그럴싸하게 이쁘게 잘 나오는데 지연 복원을 하면 그 보제기도 다 없애버려요. 보제기가 없어져요. 그럼 보제기까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까 고 선생님 사진 보여주셨지만 보제기가 다른 보제기가 들어오면 색깔 차이도 나고 모양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보형물 문제가 요새 조금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뱃살 네. 예. 지금 보형물 넣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뭐 별로 많이 없네요. 예. 그래서 지금 보형물 아마 일기들이 많이 왔나봐요. 그 보형물이 이제 아산병원도 보형물을 많이 넣었습니다. 넣고 예. 이제 복원 수술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제기가 다 있으니까 안에 알맹이를 다 만들어진 알맹이를 쇽 하고 넣기만 하면 되니까 네. 환자도 편하고 수술도 편하고 한데 지금 예.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는 그 보형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중에 까칠한 보형물. 표면이 까칠한 보형물이 있습니다. 그 네. 까칠한 보형물은 뭐 여러 가지 사실 그 발명을 할 때 만들어낼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구형구축 딱딱해지는 걸 줄여주고 보형물이 좀 더 튼튼하고 이런 이유로 그런 보형물이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그걸 오래 지나고 지금 보니까 그 껍질에서 보형물을 싸고 있는 그 보형물 껍질이 아니라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몸에서 보형물을 이렇게 감싸는 피막 같은 게 생기거든요. 몸에서 네. 보호하는 걸. 그 피막에서 뭔가 안 좋은 임파선 암이 생긴다는 그런 증거가 나왔어요. 근데 네. 그게 특정 회사의 보형물이 되게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 회사의 보형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빼야 되는 게 이제 좋다. 이제 이런 게 지금 막 이제 환자분들 사이에 예. 돌고 있어서 예. 상당히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예. 아직까지 결론이 지금 딱 부러지긴 아직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식약청이랑 그 회사가 지금 계속 상의 중에 있고 네. 미국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권고 상황인데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당장 지금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걸 넣고 있을 때는 한 3,000분의 1 정도라고 현재까지 예. 3,000명 중에 한 명 정도로 그게 이제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유방암 발생률이 2,500분의 1, 2,000분의 1 정도 된다고 제가 허프하게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그 정도 확률이 된다고 멀쩡한 반대편 가슴을 그냥 떼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보형물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낮은 확률인데 보형물이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너무 불안해하셔갖고 이걸 어떻게 막 빨리 하려고 막 지금 다들 난리가 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봐도 되고 정기적인 초음파하고 수명 안에만 바꿔주면 보통 우리 10년 정도라고 하거든요 보형물을 그래서 그 전에 바꿔주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결론. 에이텍스 예.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드시는 약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 관절통 근육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약을 드시면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관절통 근육통이 나타나고요. 네.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심한 분 있고 좀 덜 심한 분 있고 어떤 분은 난 이 약 죽어도 못 먹겠다 해서 중단하기도 해요. 아니 안 드시는 것보다는 약을 바꾸시는 게 나아요. 하면은 너무 네. 힘드시면은 네. 안 드시는 것보다는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관절 자체가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파괴되거나 그래서 약 증상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나중에 끊게 되면은 또 회복이 돼요. 예. 하고 입이 바짝바짝 타신다고 했는데 네네. 예. 그 나이 드시면 죄송하지만 나이 드시면은 침샘 같은데 이제 뭐 그런 데서 좀 침분비 같은 게 잘 안 되고 눈도 건조해지고 혀도 마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약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비인후과나 이제 내과 쪽에 가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도 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요 유방암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요. 예. 네. 그는 한번 같이 만나시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이쪽에서 저쪽 가락으로 저쪽에서 이쪽 가락으로. 네. 삼중 음성이 이게 약간 오명을
네, 못 벗고 있는데 옵션이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다른 암종들은 또 다른 무게가 있으니까 옵션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가진 게 많으면 좀 더 여유가 있는 건데 삼중암은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선항암을 하셨으면 수술 전 후 병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삼중음성 유방암에서는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 후에 병리 소견을 봤을 때 병기가 많이 줄어들거나 완전 간해가 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2, 3년 이후에 재발률은 다른 타입에서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KI67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모든 조건이 동일할 다른 가정하에서 K67이 높고 낮은 것이 높은 게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무시하고 K67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병기나 유방암 수술 전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 이 동일한 환자에서는 그게 높은 것이 더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미 모든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뭘 더 하실 건 없습니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네, 잘 지내시는 아직 방사설은 괜찮은 건지 네, 비타민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요. 근데 복합 비타민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암환자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어떤 빅데이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할 것은 없고요. 칼슘도 필요하면 복용하셔도 됩니다. 네. 아, 맞았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개개인별 약제를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이유가 전유환자에서 미국에서 승인된 것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상황인 건지 치료를 이전에 뭘 받으셨는지 이런 것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몇 번 맞으면 된다 이런 질문은 환자분의 특성에 맞는 대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직접 모셔서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데이터가 그러니까 없습니까? 면역항암제 단독 효과가 아니라요. 항암제만 쓰던 건데 거기에 면역항암제 추가하면 좀 더 좋다는 겁니다. 아, 네. 네.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그 로봇 시술 수술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 하실 때 부위가 큰 거를 보시고 어려운 부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눈으로 보시고 아 이거는 어떤 결정 그 선이 있나요? 로봇 수술에 대한 어떤 그 보시고 나서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겠다 하고 그냥 하시는 건지 그냥 예전 방법을 사용하든 유방이 크면은 그만큼 힘들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만큼 힘들긴 하고 힘들긴 네. 하는데 어떻게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조금만 열고 해야 됐을 때 예. 예. 조금만 열고 해야 됐을 때 유방이 작은 경우에는 조금만 열고 조금만 제거하면 되니까 그게 네. 문제가 안 되는데 유방이 큰 경우에는 조금 열고 저 안쪽까지 저 넓은 범위를 다 하려면은 이제 더 힘이 들죠. 네. 힘이 들고 로봇도 마찬가지 힘이 들긴 하지만은 예. 해도 조금 열고 기존 방법을 통해서 하기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로봇을 하면은 불가능하진 않고 힘들긴 하지만은 시간이 네. 좀 더 걸리긴 하지만은 예. 할 수는 있는 거죠. 예. 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예쁘게 많이 하고 오시고 병원에 오실 때 예쁜 옷 많이 입고 오시고 네. 머리 예쁜 색깔로 염색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괜찮으시답니다. 예. 아, 옆에 분이 아니, 지가 물어보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라 그래 가지고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즐겁게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좀 덜해서 내가 병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예전보다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오신 분들 저희가 질문을 다 못 받았는데 궁금하신 건 이따 끝나고 또 저희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해 주신 선생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